메이크업 상기쌤입니다. 트와이스가 레트로라는 컨셉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I Can Stand Me라는 곡으로 컴백을 했는데요. 뮤직비디오나 자켓 촬영을 보시면 메이크업에서 아이라인이나 속눈썹, 색조를 강조한 메이크업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씩 공개를 할까 합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실 거죠? 그럼 첫 번째 영상을 보러 가실게요. 고고! 오늘 이번에 트와이스가 컴백했잖아요. 근데 뮤직비디오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얼른 봐야죠. 거기서 지우가 이렇게 노란 의상을 입고 이렇게 노란 섀도우 포인트를 준 메이크업이 있거든요. 이 메이크업을 오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모델분의 눈썹이 앞쪽은 숱이 많고 뒤쪽은 조금 숱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앞에 결을 살리면서 뒤에 틀을 잡아볼게요. 제가 잘 쓰는 바비브라운 토프 컬러예요. 이 섀도우로 눈썹을 그리면 좀 더 자연스럽게 눈썹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뒤에 틀을 먼저 잡아줄게요. 너무 일자 느낌이 아닌 레트로 컨셉이라서 약간 살을 살려줘도 좋아요. 눈썹이 워낙 진해서 조금 더 진한 리치 브라운 컬러랑 토프랑 같이 믹스해서 좀 그릴게요. 앞쪽은 최대한 안 건드리시는 게 좋고 뒤쪽만 그리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끝에는 맨살이기 때문에 앞쪽과 뒤쪽이랑 같은 컬러를 쓰면 색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뒤쪽에는 조금 짙은 색의 펜슬로 색을 좀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눈썹 마스카라로 앞쪽 결을 살리면서 앞쪽과 뒤쪽의 컬러를 맞춰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까 눈썹이랑 많이 다르죠? 옆쪽도 이렇게 눈썹을 그리신 다음에 아이 메이크업을 들어갈게요. 아이 메이크업은 섀도우는 이렇게 노란색 컬러를 썼거든요. 노란색 섀도우로 여기 동공 가운데 눈 아래 가운데 포인트를 주기 전에 베이스 컬러를 먼저 깔게요. 베이스 컬러는 라스 제품을 사용해서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펴주세요. 엉덩이도 같이 연결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색감이 좀 진한 컬러를 사용할 때는 일반 브러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팁 브러쉬를 사용하는 게 더 발색력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팁 브러쉬로 섀도우를 붙이신 다음에 동공 가운데다가 바르신 후 옆으로 살짝씩만 그라데이션 해주세요. 경계가 안 질 정도로만 살짝만 펴주시면 발색 진짜 잘 되죠? 보세요. 이렇게 묻히신 다음에 경계 키는 게 어렵다 하시면 손으로 살짝씩 펴주셔도 좋아요.
눈 아래에도 이렇게. 뷰러로 뿌리부터 살짝 올려주세요, 속눈썹을. 아까 눈썹 그렸던 컬러를 이용해서 립칩으로 이제 아이라인을 그리기 전에 섀도우로 먼저 좀 잡아줄게요. 아이러치 살짝 올려줄 거예요. 동그란 눈매에는 라인을 내려서 그리는 것보다는 살짝씩 올려주는 게 더 예쁘거든요. 눈매에 따라서 라인 그리는 방법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도 영상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라인 끝에를 그리실 때는 이렇게 눈을 뜬 상태에서 여기 살을 살짝 올려주신 다음에 라인을 그리시면 쉽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섀도우로 어느 정도 라인을 잡아준 다음에 제가 잘 쓰는 리퀴드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서 한 번 더 라인을 잡아줄게요. 이렇게 라인을 살짝 올린 상태에서 속눈썹도 조금 긴 속눈썹을 이용해서 붙여볼게요. 속눈썹 붙인 쪽과 안 붙인 쪽. 이제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좀 더 또렷하게 잡아줄게요. 붉은데기로 온도 체크 꼭 잘 하셔야 돼요. 동공 아래에만 채워줄게요. 브라운 컬러로 삼각도 살짝 채워주세요. 언더에도 언더를 채웠고 아까 썼던 섀도우 중에 약간 펄감이 있는 섀도우 있거든요. 이 컬러를 눈두덩이 동공 가운데 발라주세요. 이렇게 손으로 발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아이 메이크업이 끝났고 피치 컬러로 블러셔를 해줄게요. 이게 크림 블러셔거든요. 반대를 살짝 안 써주지. 립링크 코랄 기형으로 한 번 더 입혀주세요. 제가 잘 쓰는 쉐딩이나 이건 좀 컬러가 너무 까매서 이렇게 파우더랑 저는 같이 믹스해서 쓰거든요. 어두운 컬러랑 파우더랑 믹스해서 윤곽 쉐딩 잡아주시고요.
슈즈를 바르기 전에는 립밤 같은 거 발랐을 경우에는 항상 휴지로 눌러주신 다음에 발라주셔야 돼요. 립은 이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할 건데 색깔 너무 예쁘다. 이 컬러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른 다음에 조금 더 진한 컬러로 안쪽에 발라줄 거예요. 지우 메이크업이 끝났는데 약간 레트로 느낌이 나죠? 눈동자랑 눈 아래랑 약간 노란색 섀도우로 포인트를 한 메이크업이거든요. 잘 어울린다.